낯선 행동은 사실은 이 도표 하나면 강의가 다 끝나요. 예, 여기 끼어들기, 교실에 들어가면 요즘 애들 많이 끼어들죠? 수업하면 자꾸 질문하고 그러죠? 예, 그렇게 끼어들어.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제, 떠드는 거. 이 떠드는 걸 어떻게 해당하나? 이걸 어떻게 장악할까? 그 다음에 요즘에 신경향, 따지는 애들이 많아.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. 요 따위 말해. 짜증나, 이거? 그럴 때 어떻게 할까? 또, 심지어는 이게 애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이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과정에 다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 자기가 원하는 과정을 하려면 어떤 애는 단한 명이 원하는 과정이 있거든요. 그러면 걔들이 와서 화가 나서 와. 뽑기에서 온 거야.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게 지금 현재 학교의 딜레마예요. 과정을 많이 만들어도 어떤 경우는 교실 수가 모자라서 반을 더 이상 만들 못하네. 그럼 애들이 화가 나 있어. 그럼 뭐해? 와서 방해한다는 거예요. 아이들의 그런 심리를 우리들이 읽어주고 해야 돼. 그래서 첫날 자유학기제 첫날 수업을 한다. 그럼 뭐 하셔야 돼? 그날은 진도 나가시면 바보야.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살살살 달래주셔야 돼. 어차피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줄래?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야 이게. 그렇죠?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할 텐데 요거는 요런 매력이 있단다. 이렇게 꼬시셔야 돼. 첫 시간에. 그래야 요 방해하는 행동을 그 아이들이 어차피 그 아이들은 듣기 싫은데 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.